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나 했더니 독감에 이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비는 하되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요새 부쩍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가을을 지나면서 독감 환자가 많아지더니 이젠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유행 조짐을 보여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입원한 경우에 이런 항생제 치료가 이제 세심하게 선택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감염 전문의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합니다. 다만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최근 입원 환자 수도 2019년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주의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생활화 등 코로나19를 극복해온 지혜를 다시 한번 펼칠 때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이 소형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시행사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건설업계가 주택수 산정에서 오피스텔을 빼는 등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과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면서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연평균 37만 가구 이상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2천여 호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2030년엔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4만 6,800여 호로 전년 대비 40% 줄었습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인허가는 전년 대비 67%, 도시형 생활주택은 73% 급감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며 소형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시행사들이 자금난에 빠지거나 도산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주거난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빼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합산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매입 수요를 확보를 해야만 대주단이라든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이 가능해야만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선순환의 공급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후보자도 비아파트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이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수백 명의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수원 전세 사기 임대인 일가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70건이 넘고 피해액은 714억 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여주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을 묻는 말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 유치장을 차례로 나온 정 씨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지금 피해 변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 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수는 714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이들의 건물은 수원 등지에 52개, 해당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720여 세대, 총 피해 규모는 1,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주택을 대량 구입한 뒤 임대 사업을 했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 씨 부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한 이후에도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 씨 일가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총 46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출국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데요.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송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지만 이 최종 결정권자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발언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권도영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테나 루나 폭락 사태 이후 미국과 한국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권 씨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서 한국의 청구서가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고 권 씨가 한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 계획인지는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외교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발언이 그의 생각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또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 등 미국 관리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사 역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가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한 2심 판결에도 불복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법원의 최종 선고 이후 결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여파로 피란민들의 굶주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구호품도 턱없이 부족해서 각종 질병의 절도와 약탈 등 범죄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확전 가능성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길바닥 모서리엔 수십 개의 고구마가 널브러져 있고 바로 옆에선 아이를 안은 남성이 고인물에 고구마를 씻고 있습니다. 길가의 아이들은 연신 잘게 쪼개진 고구마를 입에 넣습니다. 전쟁을 피해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한 난민들입니다. 갖고 있던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구호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민간인 주거지역마저 파괴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주민들은 절도의 약탈까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يعني معيشة صعبة جد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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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ا تخيلهاش عقل البشري.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가자지구 인구의 85%인 190만 명이 난민이 됐고 대피소는 수용 인원의 4배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료 반입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 지원을 재개하겠다면서도 난민 피란처를 하마스 활동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쏜 미사일에 이스라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숨진 사람은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